우리 가계 부채가 다 사라지게 산다. 그러면 연간 100조의 이자가 나가 안 나가? 경매가 스톱돼. 경매 없어져. 다 빚 갚아버려. 맞아, 맞아. 그 다음에는 산천 초목을 돌아다니면서 절간에 가서 밥을 먹고 살아도 살아. 가족 데리고 팔자가 편해. 맞아, 맞아요. 그냥 목탁 하나 들고 다니면서 머리 깎고 가족끼리 줄줄이 뒤따라 다니면 그냥 밥얻어 먹고 탁발에서 먹고 살아도 신간이 편해. 왜? 매월 150만 원씩이 나오니까. 다섯 명이. 야, 그냥 우리 저 승복이나 하나 있고 전국에 유람이나 하자. 회를 들고 하는 말이고. 무슨지 알죠? 그냥 보헤미안이 돼서 돌아다녀도 매달 대전에 가서 통장을 찍어도 150만 원, 부산에 가서 찍어도 150만 원, 제주도 가서 찍어도 150만 원, 가족들 그 다섯 명 합치니까 한 7, 800만 원 들어오잖아. 맞아, 맞아.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데 다 다녀. 그런데 일하고 싶으면 또 가서 일하면 돼. 놀고 싶으면 놀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겁지겁 살았던가 한번 생각해 봐. 이거 여러분 헛고생한 거야. 나중에 돌아갈 때 봐. 야, 내가 뭘 과연 이루어 놨다는 거냐? 내가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이 백화점에 다 들어가고, 뭐 남은 건 뭐야? 은행에 잡혀져 있는 집닷가리 하나, 그 안방에 기대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식들 쳐다보면. 인생이 그렇게 무상해서 되겠어요?